울산항의 5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울산항이 처리한 5월 물동량은 총 1,746만 톤으로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수출, 판적, 연합 물동량은 각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액체화물은 1,416만 톤을 처리해 전년 동월 대비 5% 감소했습니다. 액체 물동량 감소는 유가 하락과 2분기 전기 보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이 크게 줄었고 지난해 기저효과의 영향도 한몫했습니다. 액체화물은 울산항이 처리한 전체 물동량 중 81%를 차지하는 핵심 화물입니다. 컨테이너 물동량은 37,000 TEU를 처리해 전년 동월 대비 11% 증가했습니다. 주요 품목인 석유 정제품과 화공품, 차량 및 부품 물동량이 지난해 기저효과로 일부 감소했으나 합성수지, 기계류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어났습니다. 울산항만공사 물류기획팀 김지호 팀장은 총 물동량이 감소했지만 정체를 보이던 일반 화물 물동량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총 물동량 회복 전망이 밝다고 말하면서도 누계 물동량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물동량 OD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물동량 창출 방안을 마련해 물동량 증가세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